안녕하세요. 늦은 시간까지 또 이제 인터뷰까지 하시니까 네. 목이 또 가시나 봐요. 그러게요. 아 이제 풍화들이 당일날이 됐습니다. 일단 컨디션은 어떠시나요? 안 좋았죠. 못 잤어요. 솔직히 평소에도 잠이 잘 못 자긴 하지만 그날은 유독 더 못 잤던 것 같아요. 정말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솔직히 믿기지가 않았고 한편으로는 믿고 싶지 않았고 너무 무서우니까 걱정이 됐으니까 잠을 진짜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도분들이 새벽같이 오신 분들이 또 있어가지고요 그 연락 때문에 더 못 잤어요.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식구분들께서 참 고생을 해주셨네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그 이전에 그 세경을 돌기 위해서 우리 제자들이 이제 나물이랑 공양이랑 다 한 거를 우물가를 찾았었던 그 곳에서도 저희가 맞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본상에 올라갈 이제 떡이나 나물이나 전 이런 것도 다 차릴 상황을 만들어 줬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아침부터 정말 바빴던 것 같아요. 풍어제란 어떤 제일까요? 풍어제는 말 그대로 풍어의 제예요. 바다의 제인데요. 정말 바다에서 하는 큰 제사인데 고기 잘 잡히고 만물이 풍성하고 또 바닷가에서 백일 하시는 분들 안 다치고 사고 정말 대성하라고 그 바닷가에서 용왕님께 우리가 물고를 터서 그 바닷가를 우리가 알리고 고해서 만사되기를 기원하는 게 풍어제죠. 정말 큰 행사입니다. 다음날은 이제 바람이 좀 줄어서 네. 장발을 쳤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그래도 공연 당일 바람이 도와줘서 정말 살았다 했는데 그래도 조금 쌀쌀했던 것 같아요.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네. 그때까지도 저는 여전히 겁났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실전에 좀 강한 편이긴 한데 실전을 하기 전까지 평소에 생각이 많아서 그런가? 예를 들어 뭐 진짜 손님이 안 오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청배 까먹으면 어떡하지? 긴장돼서 뭐 칼 던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되게 걱정거리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이 저를 억압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세경도는 그 순간 이전부터 이미 저는 초긴장 상태였었던 것 같아요. 개당 1,000원이에요. 어, 싸다. 세 개는 얼마야? 하나 5,000원. 뭐야? 아빠 5대? 여기 드세요. 야, 나는 행사만 찍었다고 하면 고행이야. 남해까지 지원사격 오신 커피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남해 그 풍어제뿐만 아니라요 연달아 세 번의 행사에 전부 다 커피차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어디 지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서. 맞아요. 나 오뎅 40개도 먹을 수 있어. 맛있지? 나 다 못 먹었어. 이제 걸어 가야 돼. 저거 한 달. 아 저거 저걸로? 떠온 거야. 어. 이제 바로 가야 돼. 여기서 시작해야 돼. 끝이잖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풍어제에서 신청을 또 어떤 과정인가요? 우리가 이어마을에서 신청을 올렸기 때문에 이어마을의 말 그대로 수비, 부군, 도당, 목신, 수신 각종 안 좋은 액수비들을 다 물려주고요. 항상 늘 그랬듯 하늘 땅에 우리가 오늘 이만저만해서 풍어제를 개최합니다라는 걸 하늘 땅의 설법을 받아서 고하고 부정이나 험한 것들이 따라들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예방 조치를 하는 게 신청거리였어요.
풍어제가 이제 시작되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이 풍어제를 하게끔 어느 정도 도움을 주셨던 게 삼성물산의 회장님이나 사모님이셨어요. 그분들이 꼬막 사업을 엄청 크게 하시거든요. 네, 정말 진짜 뭐 며칠만 해도 4천만 원, 5천만 원의 수익이 나올 만큼의 꼬막 사업을 엄청 대하게 크게 하세요. 근데 그분들의 도움으로 이제 풍어제를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개최를.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목 자체가 그분들이 원래 꼬막배를 타고 나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심상치가 않아서 안 나갔는데, 일단은 첫 번째 그분들의 꼬막 사업을 일단 잘 되게 해주는 게 이제 기원이었고, 두 번째는 이어 마을에 뱃사장이나 갯벌 체험도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오고 가시는 분들의 사고 없고 인사사고 없고 재난사고 없으라고 정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바랬던 것 같아요. 세경 돌 때 전부 다 삼복을 입어야 되니까. 가면 그러니까 결국 일 알겠지. 아이고 그래. 야, 잘 따라와, 부채 피면서. 쌈복을 이렇게 단체로 해볼까 진짜 새롭네. 어? 아휴, 이 무당들 진짜. 갈까요? 세경 도는 이 과정이 진짜 어떤 과정인가요? 세경을 도는 건 우리가 지신밟기라 그래요. 그 마을을 돌면서 입구에서부터 풍어제를 하는 곳까지, 혹은 우리가 아까 기원하려고 했던 우물가에서부터 풍어제까지 돌면서 마을에 복도 가져다 주고 명도 불어다 줘요. 우리가 이 마을에서 풍악을 울리고 이렇게 큰 행사를 할 때 천지신명을 모시고 신명을 모신 제자들이 일거수일투족 전부 다 거동을 함에 이 마을에 복록을 불어주고, 또 험한 거는 물려주고, 지신을 밟으면서 이 마을이 조금 더 돈독해지라고 세경을 밟아주죠. 저도 풍어제가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세경 돌기도 당연히 처음인데, 이게 오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원래는 이제 세경을 돌 때 원래 악사가 제일 앞에 서요. 그 다음에 이제 열려 이렇게 가는데, 이날은 제가 맨 앞장을 섰어요. 악사가 제 바로 뒤에 있었거든요. 이 이유가 이제 결례를 따지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잘 됐네 못 됐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해가 있을까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리를 저밖에 몰라요. 이 세경을 도는 지리가 조금 남다르고 특이해서 이 지리를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답사를 했던 것도 악사가 대동해서 답사를 한 게 아니라 제가 갔기 때문에 지리를 아는 게 저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장을 섰어요. 그러니까 사실 남들이 볼 때는 악사 피리가 원래 앞에 서야 되는데 왜 만신이 앞에 섰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긴 한데, 사실 제가 앞에 섰을 때 조금 겁이 났던 게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갔다 온 길이 어디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 바퀴 좀 더 돌았어요.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우물에다 이제 분양을 하시는데 이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 우물이 저희가 찾아가서 마지를 올린 게 이 마을의 시초가 또 그 우물이고요. 지금은 이제 상하수도가 들어섰지만 그때는 이제 우물을 퍼다 길러먹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물 할머니한테 많은 숭배를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관장했던 신령님께도 이 마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주축인 신의 몸주니까 가서 예의를 갖추는 거죠.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풍어제를 하는데 하기 전에 먼저 찾아왔습니다. 잘 봐주세요 라는 의미였어요. 풀리지 않는 대로 이제 상상만 시작돼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추우면 오뎅도 드시고 해주세요. 남해는 가장 큰 명산이 금산하고 보리암이에요. 그 다음에 큰 산이 망운산입니다. 우리가 있었던 자리에서 왼쪽으로는 금산이 보이고 오른쪽으로는 망운산이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남해를 대표하는 큰 상산이 우리가 풍어제를 하는 곳을 감싸고 있었던 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해의 큰 산신님께 우리가 남해안 이어리 마을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데 용왕님께 구하고 산신님께 구할 테니 상산의 어르신들이 오늘날의 이정성을 잘 받으셔서 우리를 좀 품어주세요 라는 의미였어요. 이정성은 남해 안에서 풍어제입니다. 이놀이 영천 대령으로야 명을 사자는 정성이고 복을 사자는
당신이 맘을 받아. 사산에도 산신인들 아니다냐. 예. 여 허냐 오늘날에 해운다냐니 갑신년하고도 예. 청원하고는 대부름 맞이여. 오늘날에 그래도 윤씨에도 신의 제자 여 허냐다 남해안 풍어제로 내려갈 때에 너 허냐다 본산 사산이 문 열어가고 그렇죠. 그래도 오늘날에 이 땅에 예. 이 도당에 문 열어서 허냐다 남해군이 그래도 편안하고 이어리 마을이 그래서 편안하고 왔다 가는 자손들 명세 복세 차 열어서 오는 길 가는 길 그래도 편안하고 이 마을에 저 허냐다 직구하는 자손나비들 남해안에 직구하는 자손들 하나같이 다 건강하고 그렇죠. 만사대길에 만사형통해서 허냐다 갑진년 새해 소원 담마지로 다 대령을 하시고 네. 너 허냐 윤씨에도 신의 제자 너 허냐다 어찌 보면 참으로도 기특하고 그렇죠. 함으로도 다 용하다 네, 너 허냐다 좋은 날 좋은 시구나 네. 너 허냐다 신령님들이 너무나도 좋으시단다 너 허냐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너 허냐다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그렇죠. 너 허냐다 그래도 응원과 격려 속에 많은 사람들이 신의 제자 믿고 네. 너 허냐다 그래도 풍어제를 앵겨놓고 그럼요. 받쳐놨으니 너 허냐다 책임감 있게끔 네. 무게감 있게끔 아무도 다치지 말고 그렇죠. 무사하게 풍어제 네. 잘 끝내서 네. 너 허냐다 내 송씨 할머니 손이라 딴다시 진짜 근방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가까이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뭐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 일단은 뭐 제주도랑 남해가 거리상으로 크게 멀진 않지만 남해가 기차도 없고 공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사천공항까지 날아갔다가 사천공항에서 남해로 버스 타고 들어와야 돼서 사실은 서울에서 오는 거리나 제주도에서 오는 거리나 사실 도깨비 개깨비거든요 가평에서 오시는 분들 춘천에서 오시는 분들 울산에서 오시는 분들 너무 다양하게 많으셨는데 정말 이분들께는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명산에 사신 할아버지들 아니시냐? 너 하냐 해온다냐 각진년이여 팔에다 월성을 청원하고는 대보름날 너 하냐도 명산 대천에도 산신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하냐도 모든 사람들의 안녕과 하나 발전을 기원한다 하냐도 그래도 품어제 일이여 너 하냐도 많은 사람들 경영와 응원 속에서 그래도 하냐도 이제는 새싹이 펴놨으니 너 하냐가 오늘날에 무사무탈하게 풍어제 마무리 잘해서 너 하냐가 불리는 데 더 잘 불리고 아니 너 올려받아 다시 상거리 안에 또 다른 신원님께서 풍어제를 위해서 또 이제 모습 모으셨네요 맞아요 상거리 안에는 우리가 부근 도당을 위하는 이제 부근님 거리가 있고요 또 산천의 장군님들 기려드리는 먼산 장군의 거리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선왕님의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부근님 도당님은 그 도당 우리가 거처하고 구슬하는 그 마을에 복록을 또 새겨다 주고 마을의 문도 열어주시고 장군님들도 이 상산 금산과 망우산을 지키시는 또 장군님들이나 산천의 장군님들이 이 마을에 어떤 안 좋은 것도 다 제겨주시고 선왕님들은 우리가 마을에 강산이나 큰 선왕나무들이 많다 보니까 남에는 또 그런 나무가 많아요. 그 남의 할머니가 빌고 위하고 바랬던 그런 선왕부터 마을에서 위하고 바랬던 그런 선왕까지 신령님들을 다 모셔서 그 마을을 좀 많이 길러드렸습니다. 내가 도당의 설륙의 선왕의 도당을 잘 열고 예. 할머니 할아버지가 돋보다 선왕 운전다시 시험인들 밤에 안으로 다 잘 받으시고 편안하게 도와주십사 이제 조상을 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부정의 초영정 그리고 이제 초감흥신령님들을 우리가 놀아드렸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남해안 풍어제를 개최하면서 열두 신령님들을 다 모시고 구판이 아니라 이 먼 곳까지 와서 남해안 풍어제를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신령님들도 좋으신 날이죠 모시고 있는 신령님들 다 오셔서 감흥하시고 풍어제 잘 되게만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잡아놓고 정을 보명 대보름날이 정성 대령한다니 어 하냐는 천지신명님 우리 윤씨제자님 인물태양 모셔놓고 각성경명 타명타성 우리 단불돌도 너는 상건너 물건너서 여기까지 오시는 발걸음에도 명이 가고 끌기 가게 하는 주지만 불만 피고 불만 타고 도와주시고 제장부에 섞은 할머니들이 남이 안 오늘 때동 만대동에 들어섰다가 어 하냐노 물 막히고 물 막혀서 대전 받고 오늘도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수님들이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역시나 그렇게 든든하게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뭐 늘상 저에게 손이 되고 발이 되주고 오른팔이 되주고 왼팔이 되주시지만 정말 뭐 굿도 최고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안 많으시고 묵묵하게 자기 거를 끝까지 해내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 또 제수도령이시기 때문에 뭐 저한테는 정말 뭐 둘도 없는 진짜 뭐 사실 뭐 베프라고 하면 베프 이상일 것 같은데 동갑이 아니고 내가 그래도 위하는 분이라서 정말 큰 만신으로 제가 많이 존경을 하죠 정말 나이도 비슷하지만 정말 큰 어려움 없이 잘 이어서 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맞아, 이어서 할 거예요. 자, 일어서서 저쪽으로 같이 움직이실게요. 아, 가자. 엄마 할머니 할머니 갑시다. 다행히 들어가세요. 떡국이 나와가지고 행사의 느낌이 나더라고요. 네, 정말 그 떡국을 한다고 온 동대방네 청년회 부녀회 다 모이고 거기다 뭐 나중에 보니까 우리 고모랑 엄마도 거기서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떡국을 너무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정도가 오실 거라고 대충 감을 못 잡으신 상태에서 떡국을 그냥 다량으로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마을에서 이미 발집 태우기 행사랑 겹쳐가지고 텐트부터 이미 마을 청년회에서 사람들이 드실 공간을 또 다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 또 출출한 와중에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방생은 26일날 자 시작할게요. 그 마을에 영정 수비들을 물리는 거리를 해줬어요. 아무리 이 마을에서 우리가 풍어제를 하고 부수를 한다고 하지만 그 마을에도 귀신 없으라는 법 없고 수비 없으라는 법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닷가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바닷가에는 남해안에 그렇게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 죽었어요. 특히 애들이 너무 많이 빠져 죽었어요. 남해는. 그래서 바닷가에 이런 이제 수살기라든지 도로가 이제 몽달기, 청춘기, 이제 소년기 이런 마을에 옛날에 남해들은 또 몽달기도 많았고 문둥병이 너무 유행을 떨쳐가지고 애들이 열사병, 열꽃으로 죽은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남해라는 그 도당이 낮에 어떤 아침 기운과 밤의 기운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무서워요. 아직도. 그러니까 신이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귀신도 살아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런 수비들을 다 물려주는 거리가 영정거리였어요. 아, 이제 칠성거리를 할 건데 이렇게 해서 저쪽까지 이제 앳기줄을 다 쳐놨는데 앳기줄마다 이제 소지 종이가 붙어있어요. 여러분들 소원 바라는 거니까 오셔서 성님께 시주하시고 여기다가 이름 써서 올리셔가지고 걸어요. 다 끝나면 우리가 태워서 보낼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제가 평소에는 실성거리를 할 때 이제 동의를 안 탔던 적이 많은데 이제 진접을 아니면 탈 일이 거의 없어요. 이제 보통 뭐 바닷가에 계시는 분이 굿을 의뢰했다거나 이러면 이제 타드리는데 풍어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풍어가 바다를 위했던 굿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성거리를 하면서 오시는 분들 가시는 분들께 명걸음 대라 복걸음 대라 명도 주고 복도 주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마을이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갱수년시켜 도와주고 그리고 바닷가를 위하다 보니까 용왕님을 우리가 모시면서 용태부인과 용녀부인, 물할머니를 또 같이 우리가 청한다고 해서 물사슬 동이도 같이 타서 사람들에게 또 희노애락과 우욕칠정을 다 느끼게 해드리고 또 명도 주고 복도 주고 재수도 주고 건강도 주고 했던 거리가 실성거리였습니다. 성님들 사회
숨으로는 용궁 칠성 풍어제로 헌하다 용왕님 전에 발언이고 용궁에다 칠성님 전에 발언일적에 너 헌하다 이누리 정성 잘 받으셔서 왔다 가는 길에 그래도 명발하고 그 복받아 가서 너 헌하다 칠성님들 오늘날에 한 거리에 잠시 잠깐 하강을 했었다가 너 헌하다 오늘날에 바람일랑 세워간다고 거두르시 제가 2편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안 오진 않을까 덜 오진 않을까 이런 것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사람들이 이 징장구 소리를 듣고 많이 와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물론 진짜 멀리서 와주신 구독자분들 팬분들 신도분들이 진짜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계셨지만 이제 마을분들까지도 이제 스물스물 나와서 고개를 갸우뚱하시기 시작했어요. 오지 못한 자손들 나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한데 칠륜이여 가족나비들 아니냐 너 헌하다 칠성님이 명전하고 재성님이 목전해서 너 헌하다 오늘날에 그래도 칠성님들이 한거리 무난히 받으시고 오늘날에 그래도 명살이 목살이 잘 받으셔서 오는 그때 가는 그때 그래도 자손나비들 명 밀어주고 복 밀어준다 여전하시 잘 잡히고 헌하다 뱃살구도 없고 헌하다 꼬막도 잘 잡히고 조개도 잘 잡히고
해주셨습니다. 소대감거리는 이제 우리가 육대감이랑은 다르게 소대감님은 누리고 비린 것도 싫어하시고 대감 하면 되게 막 술도 좋아하실 것 같고 막 한량스러울 것 같고 막 먹고 놀고 쓰고 놀고 되게 좋아할 것 같지만 소대감님은 우리가 하늘의 천신대감이라 그래서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술도 안 드시고 깨끗하더라도 소주 맑은 술을 드시지 막걸리 안 드세요. 그리고 누리고 비린 것도 마다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명 타다 주고 복 타다 주시는 분이다. 소대감님은 돈 벌어주는 대감이 아니고 맞아요. 하영이도 이북꽃에서는 타살꽃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최근에 파묘라는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파묘의 대살꽃이라는 게 황해도 이북꽃의 타살꽃을 모티브로 한 굿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살꽃 자체가 말 그대로 사냥을 가는 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어제를 하면서 우리가 안 좋은 것도 물려놓고요. 또 험한 군웅찌기나 수비들도 다 물려놓고요. 그 다음에 모든 거를 정리정돈을 해놨으니까 욕심 많은 대감님, 탐심 많은 내대감이 나오셔서 이제 그때부터는 사람들에게 명도 타다 주고 복도 타다 주고 재수도 주고 돈 벌어주는 우리 대감님이 오셔서 정말 풍황을 울려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은 더 만구 백반 신의 창구야. 허녀는 서탕 마땅 타사가면 대탕 마땅 타사가면이야. 허녀 오늘은 해운영 같은 양. 허녀 오늘은 나 남의 영혼으로 품어져 이름 짓고 후명을 줘서. 네. 허녀 오늘은 남의 영혼으로 내 일대동 만대동에. 네. 허녀는 가성 가면 타면 타성이 오면 명주로 오시고 복주로 오셔서. 네. 너희 식구들대로 인구들대로 액사 나온 수단마가 누구 수사랑 수단 제쳐서. 네. 허녀 어진 놈들은 다 소식으로 나가. 허녀는 좋은 인사 받겠군. 내 허녀는 나 장님이 도와주고 네, 너희는 네, 대감님이 도와주신 명만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여쭈신다. 네. 실수 없이 오늘은 나 원망 없이 도와줄 테니 형 나 걱정하지 말라고 여쭈신다. 풍어제 성숙거리 남은 거
이제 진행할게요. 시작됐습니다. 네. 성수거리가 있었는데 네. 어떤 거리가? 성수거리의 성수는 말 그대로 윤도령이 모시는 신입니다. 제가 모시는 신령님을 그날 이제 초청을 해서 다 풀어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내 제자가 할머니의 뒤를 이어서 여기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쳐들어 드리는 얼마나 좋겠냐. 정말 그런 느낌이었고요. 윤도령이 모시고 있는 신령님의 일부가 나오셔서 이 성수거리에서 거행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오고 가는 걸음, 명걸음 되고 복걸음 되게 도와주고 단골레는 더 크게 붉은 손님 되게 도와주고 윤도령 불리는 끝에 더 잘 불리게 도와주고 안 좋은 건 다 물려주마 좋은 것만 내가 남겨주마 이랬던 거리였고 그 성수거리 중에서 또 하이라이트가 작두였습니다. 출입하시고 터무니 거동하시라 터이 성수 할아버지 아니시더냐 너 하냐 해온다는 갑신년이여 청원 상딸에 너 하냐는 대보름 딸에 들어서서 이어리 마을에서 진행하는 풍어제에 그래도 허냐 여보소 너 하냐가 배 타고 나가서 배 사고 없고 너 하냐는 물 사고 없고 여 허냐 여기에 있는 도민의 주민들 진짜 그래도 비바람 강풍 몰아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고 도와주고 네. 손이 돼주고 발이 돼줘서 그래도 허냐가 너무나 힘들게 알고 네. 너 허냐가 그래도 수고를 조금 많이 덜었었네 삼성물산에 그래도 저기 큰 사모님이 아 허냐가 이 손 저 손이 되어서 많은 도움을 줘놨으니 박수 좀 한번 주셔 그리고 허냐가 여기 이어리 마을에 마을 이장님도 네. 너 허냐가 계시고 부여회의 청년회에 또 여기서 협의를 봐주고 편의를 봐준 저기 이어리 마을에도 박수를 줍시다 커피차를 그래도 저렇게 지원을 해서 업장 선영하는 저기 있는 커피 모두 박수를 한번 주시오 여기에 일시에도 좀 겸이라고 막내 고모에 너 허냐가 그리고 고모부라고 장군님이 허냐가 하늘에서 둥가부라고 내려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 좀 튼튼하게 잘 지어줘서 그래도 내가 윤신제자 다칠세라 얼마나 많이 애를 많이 쓰고 힘을 많이 써줬나 여기 고모 고모부한테도 박수들 한번 주세요 남의 문 자체에는 여보 그래도 사명이 받아야지라 맨날 그냥 오촌이 그냥 시끌벅적해야지 사람들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건 아니냐 원하는 대로 내가 차차 연차 소원을 다 내려가시게나 왔다 가는 게 못 받아서
아빠 신장 천배를 또 신장해. 이런 허리가 좋으신 만큼 이런 허리가 오늘날에 삼시장과 삼면장 나는 슈마가 쳐버렸어. 우리가 오방신장님들 동해는 청제고 남해는 적제고 서해는 백제고 북해는 흑제요 중앙은 황제예요. 동서남북을 방위하고 계시는 수호하고 계시는 신장님들 장군님들 놀아주셨던 게 오방신장님의 거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상장군님 거리. 네, 별상장군님이라고 해서 제가 모시고 있는 성수 중에 한 분이신데 이 별상장군님을 놀면서 장군님이 액산하고 수산하고 그리고 홍수, 홍액들 문둥병, 역사병 이런 게 많았던 게 또 남해였기 때문에 우리가 별상님들을 놀아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일단락 시켜줬던 거리이기도 하고요. 나머지 뭐 채용 장군님이라든지 사신 장군님들 이런 분들도 같이 나오셔서 거동을 거들었습니다. 작두야 오르더라 너네가 극장반에 오르든 극장반에 오른 듯이 너하자다 사부님들이 올려보다 내주라시 이제 나라는 사람을 보여줄 때가 왔구나. 가자!
장군님들 아니더냐. 네. 상토실령부터 부인 작두장군 작두마더라. 옳시다. 예, 하냐다 시대원당 내 제자의 성수장군님들. 네. 예, 하냐다 영장군님들. 남해안으로 하냐다 명산대 천의 토장군님들. 하냐다 본산 사산의 내 장군님들 하나을 받아서. 네. 예, 하냐다 오늘날은 남해안하고 이열이 마을에. 그렇죠. 명작두로 타고 복작두로 타고. 어? 언야다 왔다 가는 길에 그래도 명사고 복사서. 예. 집안에 언야다 좋은 일 있고 경사나고. 그렇습니다. 풍어제 하고도 이름 석자 올려놓자서 남이들 장군님들 시형님들 왔다 가시는 길에 이름 석자 감흥하고 생년월일 감흥해서 너희 안문가 중에 여 허냐다 마사가 형통하게 장군님들이 내놓아 가시고. 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가진 게 부자 되고 장자 되고. 그렇죠. 건강을 지키면서. 그렇습니다. 어? 집안 언야다 튼실하고 잘만 돼가라. 장군님들이 언야다 안 좋은 것들은 다 둘러가서. 언야다 창승 정보를 잘 올려놔가 너무나도 좋으시다. 어? 야 언야다 장군님들이 기분이 너무나도 좋으신데. 그렇죠. 그냥 한마디 하자니 너무나도 아쉽고 여보.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오갔어. 옳시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열이 만에 여야다 안녕과 소원을 기원하고 장군님들 앞으로 다시 내려 하마해서 다시 한번 노신각을 이루라. 장군님들 하마해요. 제가 성수거리를 할 때까지만 해도 굿에 좀 침시가 돼 있어서 손님들을 잘 못 봤거든요. 근데 마상에 딱 올라가서 내가 딱 눈을 뜨는데 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 사람들은 누구지? 이런 느낌으로 너무 많은 인파가 저를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인간적인 마음이 뭐가 들었냐면 부담되는 거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가리키고 있어. 다 보고 있으니까. 그랬어요. 사신 백상에 사신의 아버지들 안 받아. 예. 야, 허냐다 오늘날의 명작도 복작도를 살폈구나. 그렇죠. 너네가 원 풀었다. 예. 다 풀었단다. 예. 야, 허냐다 오늘날의 사신의 문 잘 열어가고. 그렇죠. 남의 이도장의 문 잘 열어서 내 제자 바삐바삐 움직이게 도와간다 여쭤라. 40년 동안 신을 모시고 내 딸들한테 갈까봐 많이 마음소리 났는데 내 외손지가 신을 받아가고 이리 간다 남해안 풍어제 한다고 신나기도 참 많이 신나고 긴장도 많이 되고 준비한다고 해도 참 많이 못 쓰겠는데 이 어린 게 사람들 살린다고 지 말도 못하고 남들 다 놀고 먹을 나이에 이어서 갖고 춤추고 그리한다. 윤씨 제자가 어깨 피고 이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응원을 해주고 박수를 치십니다. 송시 할머니께서도 참 감격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늘 굿판마다 나오시는 내 할머니지만
풍어제에서 할머니를 제가 다뤄보니 되게 할머니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기특한 반, 뿌듯한 반, 안쓰러운 반. 이걸 한다고 네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노 이런 느낌이 이제 둘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울음도 보이셨던 것 같지만 그래도 할머니뿐만 아니라 정말 제가 모시고 있는 신령인들 모두가 다 저를 그래도 기특하게 봐주시고 이쁘게 봐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유독 할머니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남해안 풍어제 끝났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오신 그때 가시는 끝에 명반도 붙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잠깐만요. 예, 박홍경이로 박수로 서 환호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전 매구 보존의 지신밝기 및 풍물놀이가 펼쳐지겠습니다. 사물놀이 패널이 이 지역 주민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사물놀이 분들을 이제 문화원에서 협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물놀이를 문화원에서도 배울 수 있게끔 해줘요. 풍어제를 할 때 옆에서 달집 세우기를 했던 게 이어마을 행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남의 행사예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이어마을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 컸던 스케일을 우리가 본 건데 정말 뭐 풍악부터 뭐 풍물놀이부터 뭐 탈 쓰고 우리가 노는 것부터 해서 그 행사를 위해서 다들 지원을 나오신 겁니다. 달집 태우기에는 이제 그것도 언제 집히나 이러는데 폭죽이요. 장관이었죠. 정말 뭐 한강 고수부지에서나 볼 것 같은 불꽃 축제를 그 작은 나라라는 섬에서 그것도 마을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풍어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참 어떠셨어요? 너무 많은 분들께 진짜 감사했고 정말 성황리에 무사히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었고 이번에 경험과 계기를 통해서 또 하나 배우고 두 번째를 배우고 세 번째를 배우면서 제 2회 풍어제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용기도 얻었고 정말 많은 것들을 공부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인간 문화재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윤도령의 발자취 중에 하나일 뿐이고 되게 작고 미약한 부분일지라도 이것을 계기로
윤도령은 확신한 게 있어요. 내가 한다고 하고 못한 건 없구나. 앞으로도 여전히 내가 큰 만신이 되고 유명함을 떨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무당이 되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을 조금 더 갈고 닦아서 내가 큰 위치에 올라 있어야 나라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내가 유명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 이거 안 좋습니다 하지 마세요 라고 해도 쟤는 누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게 그래도 내가 조금 큰 만신이 되고 더 유명해지고 더 대단해지면 그때는 사람들이 내 말을 좀 들어주지 않을까, 그러면 무속이 좀 바뀌지 않을까 라는 어떤 희망적인 마음도 분명히 많이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4 3 2 1 눌러주세요. 자,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길 가까이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 풍어제라는 저한테는 너무 크고 막막했던 행사를 정말 성황리에 마무리를 잘했어요. 이 메시지는 제가 차마 당일날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서 충분히 감사하고 또 감사함에도 한 분 한 분께 인사를 못 드렸기 때문에 오늘에서야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라는 사람을 그래도 항상 멀리서 응원해주시고 또 지켜봐주시고 제 편이 되어서 또 보러 와주시고 늘 저에게 힘과 같은 에너지의 군원을 주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풍어제를 너무나도 무사히 또 대단히 잘 마쳤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를 만큼 대단히 기뻤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성원 때문에 제 신령님들도 그날만큼은 너무 좋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너무 감사해요. 이 풍어제를 하기 위해서 또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 또 참석해주신 분들, 말없이 도와주신 분들, 또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제가 고개를 숙이지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영상 정말 멋지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풍어제를 통해서 앞으로 윤도령 또한 더 크게 도약하고 더 큰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더 큰 나라의 만신이 되고 더 큰 무당이 되어서 여러분들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정말 유익한 무당이 될 수 있게끔 스스로도 많이 갈고 닦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member me.